좀 이렇게 비 오는 날에도 가기 좋은 그런 코스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기가 근처에 오대산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단풍이 진짜 이쁘게 들었다고 해요. 그쪽에 캠핑장을 예약을 해서 거기도 이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겹 출동. 첫 번째 장소는 징. 강원도 하면 감자죠. 여기가 감자 유원지예요. 여기 이게 엄청 유명한가 봐요. 집에 인테리어 놔둘 것 같은데. 버려지는 감자들을 감자 농가의 소득에 기여하고. 좋은 치즈네 이거. 이야, 이건 아메리카노, 이거는 사과즙. 이거를 봐. 진짜 맛있어. 진짜 아니야? 근데 보통 감자찜 맛이랑 달라요. 진짜 맛있어. 2층에는 식당이 있는데 김밥하고. 맛있겠는데? 찐으로 맛있어서 이거 바리바리 싸들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은 여기 근처에 진짜 요기 분들만 아는 그런 찐 맛집이 있다고 해요. 밥을 먹으러 갈까요?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제 여기는 차로 10분 거리인데 이렇게 시골 속으로 들어가서 있는 맛집이에요. 여기는 장작에다가 고기를 구워준대요. 맛있는 냄새나. 해시부터 맛있어. 와, 대박. 와, 여기가 무엇인가 보다. 진짜 대박. 아, 너무 맛있겠다. 갈국수. 언제 그랬지? 우리는 왜 입었어? 와, 여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완전 강추해요. 메뉴는 3개밖에 없는데 그 3개가 다 맛있었어요. 뷰지. 여기는 주말에만 오픈해요. 그래서 여기 주말에 왔으니까 무조건 가야 돼요. 여기는 8분 거리에 그 뮤지엄 홀리데이라고 강릉에 갤러리 카페 있다고 해서 왔는데 카페도 많고 이런 골동품 가게도 있고 막 옷 가게도 있고 이거 그냥 근처 돌아다니기에도 너무 좋은 골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갤러리 카페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있어요. 뮤지엄 홀리데이. 해주고 싶은 노래 있죠. 여기 옆에 이런 숨겨진 갑방
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여기 너무너무 예뻐요. 여기다가 제가 간단하게 캠핑할 거 가져와서 차박 캠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A28에 예약을 했고, 이 사이트는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하루 전날에 예약했는데도 예약 성공. 그리고 캠핑 제품을 가지고 왔고, 단풍이랑 앞에 보시면 오대산이 절경 이렇게 앞에 보여요. 그래서 비가 오는 날에도 캠핑을 운치 있게 할 수 있는 캠핑장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캠핑장을 좀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저는 여기 예약했어요. 네, 좀 산이 잘 보이는 자리를 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사이트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화장실, 그리고 여기 샤워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가 제일 꿀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여기 빨간 단풍도 너무 예쁘고, 여기 A5 기억하세요. 그리고 저기 카라반도 있어서 저런 데서도 이제 잘 수가 있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소금방. 여기 걸어서 3분 거리 편의점에 왔는데 이런 캠핑용품이 다 팔아요. 그런 무기체도 있고, 오, 핫팩도 있어. 있을 거 다 있다. I don't think you understand what I'll go through just to be in control of my life soon. 가격을 왜 찍으세요? I don't really need a mask with all I've been through. I've been making changes for the ages. 마무리로는 아까 베이커리에서 사온 쿠키랑 카놀레랑 짠. 여기 오대산도 등산을 해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등산을 못하는 건 너무 아쉽지만 소금강이 보이는 곳에서 캠핑을 할 수 있어서 아, 여기 오대산 오기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진짜 너무 단풍이 너무 예쁘게 펴있고 캠핑하기에도 사이트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완전 강추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렸던 곳들이 다 위치적으로 엄청 가깝고 그리고 알찬 여행 코스를 소개를 해드려서 지금 이렇게 다 찍었는데도 4시 23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당일치기로 되게 여유로우면서도 알차게 즐길 수 있는 강릉 여행 코스 보여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빵 먹고 차박 좀 즐기다가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여행 꿀팁에서 뵐게요. 안녕. Journey was a blessing, yeah. They tell me that I'm never gonna make it. They want me to